0069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모헨즈입니다. 모헨즈는 동사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여 1970년 설립되어 198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동사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종속회사인 덕원산업 역시 레미콘 제조 및 판매, 용접에 관한 사업을 주사업으로 함. 동사를 제외하고 한 개의 계열회사 덕원산업,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용접사업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비상장 회사임. 기업 개요 대시 1970년 11월 레미콘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89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충남 천안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그 밖에 당진공장, 서천공장, 보령공장, 대전공장을 운영 중임. 레미콘 제조업체인 덕원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대시 국내 레미콘 시장은 유진기업, 삼표산업, 한일시멘트, 쌍용레미콘 등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두 개 업체인 유진기업과 삼표산업의 점유율이 확대되는 추세임. 재무 대시 종속기업의 용접 부문의 수주 증가한 가운데 지배기업의 레미콘 판매 및 판가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연가율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지분법 이익 제거에도 이자 수지 개선, 잡손실과 법인세 비용 감소 등으로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내수 경기 둔화와 정부의 재정 지출 조정이 예상되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연되었던 공사 수요 회복과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등으로 주력 레미콘 수요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20일 기준 장마감 모헨즈의 시가총액은 41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모헨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00위입니다. 모헨즈의 상장 주식수는 1092만 주입니다. 모헨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모헨즈의 퍼은 20.2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2.0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171.8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11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5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5배, 230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번지억 원, 5억 원, 1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억 원, 2억 원, 1억 원입니다. 모헨즈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8번지 15%이고 유보율은 315.9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5.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4.92 더하기 0.6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7.97이며 전일 대비해서 5.08 더하기 0.7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헨즈의 2023년 1월 2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80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800원보다 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83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모헨즈의 종가는 3,805원이며 주가가 모헨즈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헨즈의 종가는 3,805원이며 주가가 모헨즈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모헨즈는 거래량 11,504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4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4,319주, 키움 증권에서 1,925주, UBS에서 1,840주, 삼성에서 700주, 유진 증권에서 500신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3,865주, 교보에서 2,305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514주, 한국증권에서 1,002주, 신한투자증권에서 63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55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53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모헨즈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